판사주파 13.0 리얼 테스트 1번 들어갈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찾는 그런 글이다. 자, 먼저 이런 글을 읽을 때 먼저 여기서부터 읽어야 된다. 첫 번째 글을 읽고 나서 이 주어진 글을 읽고 그리고 단서를 이용해서 찾는데, 일단 이거는 뭐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녹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어. 얘가 메인이지. 얘가 메인이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들은 우리가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의 단서가 될수 있는 거야. 물론 뭐 however, accordingly 이런 거는 뭐 연결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지? 그 외적으로 우리가 또이 글을 조심해야 되는 게그 어휘 문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뭐 지금 이게 주어진 문장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 문제 내기는 좋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휘 문제도 좀 봐야 되겠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 많은 주요한 신문사들은 주장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할까? They are unbiased. 그들이 편견이 없다고. 그리고 완전 전체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어디에? 자, 자유롭게 presenting, 사실과 진실을 제시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바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법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자, devote to 할때이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자, 전치사기 때문에 얘는 뭐가 온다? 바로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가 왔다라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뭐냐 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unbiased, 그들이 편견이 없다. 그리고 그 진실과 사실을 제시하는데 헌신한다. 이 얘기 있지. 이 얘기가 이제 이 글에서 작가가 주장하는 거에 이제 반대, 대립되는 개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로 나올 수 있냐 하면 그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자, 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우리가 빈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자.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광고 수익은 주로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큰 기업으로부터. 근데 관계대명사네. 근데 큰 기업은 뭘 하니? 그들의 바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문에서 광고하는. 그치? 바로 그 광고주인 큰 기업도 수입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단서는 요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일단 또 계속 가볼게. 그러나 사실 이글 같은 경우는 however이 오면서 이제 자신이 던지고 싶은 말을 이제 던지고 있어. 이게 바로 메인이야, 메인. 신문사들은 are business,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사적용법이다. To stay in business, 그 사업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they sometimes have to compromise. 그들은 이러한 원칙을 타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뭔데? 바로 사실과 진실을 자유롭게 제시한다는 원칙, 그들이 편견이 없다는 그런 원칙과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 바로 이렇게 타협을 하다. 이런 부분도 이제 컴프로마이즈, 어휘 문제로 내기가 좋은 어휘지.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들어갈 게 없다. 계속 가볼게. The main income. 어떠한 신문사의 주요한 수입은 옵니다. 자, 이건 나데이 법이네, 나데이 법이. 자, 뭐로부터? Selling the paper itself. 그 신문 자체를 파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 뭐로부터 온다? Selling advertising space.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신문사의 주 수입은 바로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랬네. 그러면서 3번에 나오는 게 these corporation. 이러한 기업들은 했는데 잘 봐. 요앞 문장에서 이러한 기업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위에 보니까 이러한 기업이 있어? 없어? 있잖아. big corporation. 이렇게 기업을 언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광고 수입이 주로 뭐로 온다? 큰 회사로부터 온다 이 얘기야. 그지? 그래서 3번. 이러한 기업들은 can influence.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에? 자, 용합명사다. what 됐을 땐 뒤에가 빠지지. 바로 그 신문사가 publish. 발행하는. 출판하는 것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지? 당연하겠지. 돈을 많이 내니까. 주 수입원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feel, 느낀다면, 자, 여기는 물론 대시 생략돼 있을 거고, 자, 뭐라고 느끼니? An article, 한 기사가 may go against their business interest. 그들의 사업적인 이익에 반대된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면, 자, 자기들한테 어떻게 불리한 기사를 낸다라고 느낀다면, they can cancel. 그들은 그들의 광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신문사에 재정적으로, 뭐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광고를 취소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에 따라, 신문 출판사들은, 업자들은 avoid, 뭐 한다? 피합니다. 뭐 하는 것을? 바로 사실 또는 진실을 뭐야? 출판하는 것을. 자, 사실 또는 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문에 실린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될 수 있니? Could be harmful. 해로울 수 있어. 바로 그 기업 광고주의 비즈니스 이익에, 자, 뭐다?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과 진실을 발행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메인은 이 글의 주제를 찾으러 하면 너무 쉽지. 뭐야? 신문사들은 종종 그들의 원칙에 타협한다. 그 원칙이 뭔데? 바로 진실과 사실을 제시한다는 그 원칙과 타협한다. 어떤 비즈니스적인 사업 목적 때문에 뭐 이런 글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장 순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렇게 그 분홍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들 순서 대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어휘를 조심해야 될 부분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 unbiased, 그 다음에 devoted to, 다음에 여기 ing 오는 거, 이것도 잘 체크를 하고, compromise 동사 알아야 된다. 어휘.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여기 그냥 참으로 고 against 돼 있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 cancel,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치? 그리고 이런 부분, avoid publishing facts and or truths, 이런 부분은 뭐 빈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avoid를 이용해서 어휘 문제로도 뭐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harmful 이런 부분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beneficial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린 문제로 유도할 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글은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너희들이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문제 내기는 괜찮았던 문제라고 생각해. 자, 1번 여기서 마무리하자.